지난달 지어진 서울의 한 건물입니다. 15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함께 쓰는 주방과 욕실, 커뮤니티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이곳의 특징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서울형 사회주택. 서울형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민관합작 임대주택입니다. 세입자는 임대료, 민간사업자는 토지비용, 시는 주택 건설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택협동조합이 손을 잡아 만든 이 서울형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혜택은 비슷한데 민간이 참여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급함으로써 주거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제 재원적인 부담들은 서로 이제 결합함으로써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서울형 사회주택을 올해 7곳에 105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대거 손봤습니다. 지난달 29일 폐회한 제274회 정례회에서 사회주택 관련 조례 8건이 처리됐습니다. 우리 경제적, 자금적 지원 내용도 다 맞고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빌려주는 대부하는 제도 다 맞습니다. 우리 주차장 완화라든가 우리 용적률 건폐율 하는 건설적인 정책 지원은 정책 지원 내용도 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주택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관 합작의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주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된 가운데 걸음마를 떼고 주택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